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듣고 있고요. 다음 주가 대림절 마지막 주가 되고 그리고 성탄절이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면,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겠지만 요즘 TV를 보면 악연 같은 만남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요즘 빚투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연예인이 됐을 때 연예인의 아버지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돈 못 받은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기사가 맨날 나와요. 뭐 그때는 좋았겠죠. 좋은 사람이었겠죠. 한마을의 사람이고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친구였고 그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악연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나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내 길을 인도해 준다든지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국 런던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중에 이 아들이 호숫가에 서고 있다가 발을 실족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온 가족이 그 아들이 물에 빠진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 시골 사는 소년이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건져내어 주었어요. 그 물에 빠진 소년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처칠이에요. 처칠이 어린 시절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골 소년은 그 아이를 건져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헐레벌떡 와서 너무 고마워서 구해준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때 이 시골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저를 공부시켜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처칠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게. 내가 네가 공부할 때까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열심히 도와줬고 진짜 그 아이가 의사가 돼요. 나중에 처칠과 이 의사가 거의 같은 나이가 되었고 처칠은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처칠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나냐면 폐렴에 걸려요. 급성 폐렴에. 지금이야 뭐 폐렴 정도면 뭐 금방 나을 병이지만 이 당시 평균 수명이 30대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도 많은 병들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의학 공부를 시켰던 그 시골 소년 있죠? 그 소년이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하나의 약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이 의사가 누구냐? 플레밍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처치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참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이 없어 사실.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었죠. 이런 만남은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만남 이후에 더 좋은 만남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세를 못 넘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 100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죠. 하늘나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사인이다. 사인. 사인이 있을 거야. 메시아 볼 사인이 있을 거야. 그 사인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모든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뻐요. 어떤 아이는 조금 못생겼어요. 어떤 아이는 커요. 어떤 아이는 작아. 그러면 이 아이가 못생겼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작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크니까 짐승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걔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마치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들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아니에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원래 임마누엘 본 뜻은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정확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해요. 성령으로. 그런데 약혼남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걱정을 해요. 아니 나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노라. 즉 결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본문은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해요.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요셉 잘 들어. 이 말이 말이에요. 이 너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건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구냐면 마리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라.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때 요셉이 너무 감사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한 번도 동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도 이렇게 증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에 나타났다.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즉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걸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없어진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그분이 함께 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정확한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 또 하나가 온다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근데 나와 똑같은 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another counselor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ounselor가 뭡니까? 상담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 카운셀러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은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축복. 첫 번째가 뭐니까? 구원받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뜻이 이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 뜻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 그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은 뭐예요?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망이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즉 피 흘려야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해드렸어요. 아담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드렸잖아요. 즉 아담 대신에 어떤 동물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는 방법 딱 하나예요. 나 대신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값을 물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죽을 자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것. 내가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사명이에요. 이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상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곱 마디를 하셔요. 일곱 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마디가 뭡니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상 똑같은 말이지만 원래 원하는 정확한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뭘 지불해요?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 이루었다나 지불했다는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예수님 빼버리면 흥청망청 즐기는 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날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4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늘 위로해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것을 두고 다 아셔요. 그런데 다 아시지만 더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느껴야 될 모든 희로애락을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피부로 아신다. 마음으로 아신다. 정말로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나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 뭡니까? 그분은 시험도 똑같이 당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을 알아. 예수님. 그리고 배신도 당해요. 제자들이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분은 고난도 당해봤고 핍박도 당했고 멸시도 받아봐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셔.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함께 하신다. 뭘 하시느냐?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진심 어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에게 와. 어렵니? 힘드니? 괴롭니?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그분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셔요.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만 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까 할 때 내가 결정할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결정하기가 어렵고 어디로 갈지가 몰라요. 인생은 다 한 번밖에 안 살아보니까. 누가 살아본 사람이 야 이럴 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누구나가 한 번 살고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이 없어.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볼까요? 아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을 봤더니 Wonderful Counselor 있었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위대한 상담자의 뜻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가 괴로울 때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그분이 내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세요.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멈춰 서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마음을 주시면 마음 주시는 대로 응답 주신 대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의 평생을 보호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약속 지금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보면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다. 우리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걱정 의심으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주님이 커요. 주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는 뭘 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은 작아 보인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주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사람이 내게 어찌하기원. 그러므로 담대히 살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분이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요? 세상을. 문제를,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라.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깟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영화를 봤는데 외국 영화인지 한국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희미해. 근데 줄거리는 대충 기억이 나요.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사고로 인하여 두 눈을 잃어요. 시력을 다 잃었어요. 앞을 못 봐요. 남편이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계속 어딜 가든지 가든. 그러다 문득 남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여자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터득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아주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받을까봐 조용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언젠가는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조금씩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자가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면 이 남자가 지겨워졌구나, 귀찮구나, 정말 짜증이 났나 보다.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보 도와줘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내가 혼자 할 거야 라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나 여자 혼자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버스도 못 타고 막 이래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돌아와달라는 말을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왜요? 항상 남편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여자가 깨달았어요. 몰랐어. 남편이 늘 뒤에 있는 걸 몰랐어. 남편이요 이렇게 혼자 다니라고 했지만 걱정이 되니까 매일 따라다니는 거 매일. 그때 그 사랑을 알았다라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허공에게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울어도 그냥 냉정하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늘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어디든 간에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분명히 믿으셔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서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